안녕하세요. 칼라강판 전문 업체 한솔지분공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불안서형 단독주택입니다. 슬라브 옥상 가운데 지붕이 있고 빗물이 옥상 바닥을 통하여 배수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지붕관리와 옥상 방수 공사를 따로따로 해주어야 건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칼라강판 지붕공사를 하여 한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붕과 옆면도 칼라강판으로 시공을 하여 모든 빗물은 1층으로 흐르게 만듭니다. 사용하지 않은 굴뚝은 철거를 하여 하자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붕공사의 기초가 되는 편고자는 튼튼하게 고정시켜야 바람이 불어도 안전합니다. 칼라강판 지붕공사는 대부분 목재로 작업하게 되지만 슬라브 옥상 같은 경우에는 철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목재로 작업 시 썩거나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지붕공사 후 물이 새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철구조물은 습기에 녹이 발생하여 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 작업이 완성되면 칼라강판을 고정시켜줍니다. 기와형 칼라강판 지붕공사가 완성되었으니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벽한 시공 후 누수 걱정 없이 30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